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하고 그 주말을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또그 다음 주에 해야 될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전자 치료의 이제 세 번째 그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RNA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RNA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 유전자 치료 영역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RNA가 과연 뭔지 특징을 설명을 할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RNA가 유전자 발현을 어떤 기전으로 조절하는지 설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에 어떤 과정으로 마이크로 RNA 치료제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지 열거할 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 치료제 갖고 있는 약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RNA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키 포인트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우선은 싱글 스트랜드 RNA로 되어 있다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그 22개 유클레오타이드 정도의 길이로 짧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엔도지너스한 상태에서 그대로 트랜스크립션 되는데, RNase 3 타입 엔자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그 헤어핀 스트럭처가 일부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이크로 RNA가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그리고 뭐 C. 엘레강스 등등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면서 마이크로 RNA에 대한 그 시각들이 그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져 왔습니다. 초창기의 마이크로 RNA는 뭔지 몰랐습니다. 마치 뭐 쓰레기처럼 취급됐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C. 엘레강스에서 그 발견이 됐었는데, 이 녀석은 RNA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다른 중요한 메신저 RNA와 같이 프로테인 코딩을 하지 못하는 넌 프로테인 코딩 RNA들이 발견됐던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프로테인을 코딩하는 메신저 RNA를 만들다가 그 부수적인 쓰레기인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 무타지네시스 어널리시스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C. 엘레강스 발견된 그 프로테인 코딩하지 않은 RNA 같은 것들이 좀몇 가지 특징들을 보인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트랜스크립트들 중에 프로테인 만들지 못하는 림포 또는 레세븐 같은 RNA 그 조각들이 상부적으로 그 메신저 RNA의 발현에 대한 부분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림프 같은 경우에는 린그 14하고 완전히 그 발현 양상이 서로 그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양상을 보였고요. 레세븐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린 41이 떨어지고 하는 양상들을 보이게 됐죠. 왠지는 몰랐지만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상부적으로 작용하네라는 사실까지 발견되면서 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그 마이크로 RNA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그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르베이스 ORG에 들어가시면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약 4만 개 정도의 그 마이크로 RNA들이 이제 그 연구가 돼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와 관계되어 있는 마이크로 RNA들이 종류들이 그리고 어떤 크로모에서 트랜스크립션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가 그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
내부에 있는 그 RNA하고 이제 그 반응들을 해서 메신저 RNA의 그 발현 양들을 줄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RNA 그 마이크로 RNA가 하는 역할들이 어떤 메신저 RNA의 발현에 그 간섭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RNA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RNAi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게 되고요. 이 i는 간섭한다,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그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NAi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 내부에서 뭐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마이크로 RNA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이크로 RNA하고 비슷한 그 상태로 만든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신데틱 그 RNA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스몰 인터피어런스 RNA 또는 숏 인터피어런스 RNA라는 용어를 붙여서 엔도지니어스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RNA하고 좀 다른 표현을 쓰기 위해서 siRNA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RNA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세포에 침입을 해서 마치 마이크로 RNA하고 비슷한 역할들을 함으로 해서 그 내부에 있는 메신저 RNA 발현들을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트랜스포존이라고 해서 DNA에 이제 여러 그 트랜스포존 되는 것들이 일부 DNA 하고 이제 그 리버스 하는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 RNA 인터피어런스 하는 그 기능들을 나타내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NA 간섭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외부에서도 그 영향을 줄수 있지만 그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RNA 발현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측면으로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이제 마이크로 RNA 기능 같은 것들이 얘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떤 타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어떤 펑션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RNA가 어떤 그 메신저 RNA 타겟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 왔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기능들, 세포의 데스 또는 뭐 헤마토포에시스 뭐 이런 과정, 인슐린 시크리션 등등 결국에는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쓰레기의 형태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 유전자들을 발현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알게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 RNA가 그 22개 유클레오타이드 정도의 짧은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RNA 그 시퀀스하고 상보적으로 그 타겟할 수 있는 메신저 RNA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마이크로 RNA가 그 여러 개의 메신저 RNA를 타겟한다는 사실들도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마이크로 RNA가 그 굉장히 많은 그 종류들을 알게 되면서 전체 유전자의 약30% 가까이 해당하는 RNA들을 그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된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 RNA가 그 예전처럼 그 마이너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전자 조절에 메이저한 역할로 이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몰 RNA의 작용 기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스몰 RNA는 상보적으로 그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메신저 RNA에 결합해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헤어핀 형태로 되어 있는 프리 마이크로 RNA가 다이소에 의해서 그 이런 식으로 그 머추한 형태가 되고요. 이런 머추한 형태에 되어 있는 그 컴플렉스를 구성된 이 녀석들이 타겟한 메신저 RNA하고 상보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파셜리 매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완전히 퍼펙트 매치해서 결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좀 쉬운 방법으로
타겟하는 메신저 RNA하고 상보적으로 시퀀스가 딱 맞아서 퍼펙트 매치를 이루게 되면 우리 내부에 있는 세포들은 그 RNA는 싱글 스트랜드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부이지만 더블 스트랜드로 그 RNA가 이루어지게 되면 RNA가 고장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클리비즈 하는 워킹을 해서 잘라버리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이 녀석들이 메신저 RNA 클리비지가 일어나서 메신저 RNA가 양이 줄어들므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백질 양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또한 가지들은 그 미처 완벽하게 이제 매치가 되지 않더라도 일부 상보적인 그 파셜 매치들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녀석들이 여러 그 컴플렉스들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이 메신저 RNA가 정상적으로 그 단백질을 코딩하는 기능들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트랜스레이셔널 리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메신저 RNA의 양들을 줄이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또한 가지들은 단백질을 만드는 양들을 줄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마이크로 RNA가 워킹을 하게 되고요. 마이크로 RNA가 워킹하는 것하고 동일한 형태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닮은 꼴로 그 인위적으로 만든 녀석들을 우리는 스몰 인터피어링 RNA 또는 숏 인터피어링 RNA 해서 siRNA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siRNA라고 이름 불러진 녀석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 세포 안에 있는 다이서가 이제 워킹을 해서 마이크로 RNA하고 워킹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게 되죠. 따라서 siRNA도 동일하게 메신저 RNA 크리비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트랜스레이셔널 리프레이션을 시켜서 결국엔 그 해당하는 메신저 RNA가 만드는 단백질 양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유전자 관련되어 있는 연구 영역하고 치료 영역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전에는 어떤 유전자가 기능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만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어떤 유전자가 그 없어졌거나 어떤 유전자가 도입되는 상태의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들어서 그 유전자의 펑션을 그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들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단일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그 알아내는 방법들로서 이 당시까지 사용해 볼수 있는 방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외부에서 스몰 인터피어링 RNA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겟하는 유전자 하나에 대해 발현량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면서 좀더 간단하게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는 데좀 쉬워졌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어숏 싱글 스트랜드 RNA가 그 정상적으로 인터피어링 기능을 하려면 얘네들은 어떤 좀 안정적인 형태를 그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축 형태를 우리는 RNA Inducing Silencing Complex라고 해서 RISC라고 하는 용어를 붙입니다. 싱글 스트레인드 RNA 단독으로 그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잘 깨지고 그 역할을 쉽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깨지지 않고 그 상보적으로 타겟하는 RNA 시퀀스인 곳으로 데려가서 워킹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RNA 인듀싱 사일런싱 컴플렉스에는 당연하게 다이서 그 프리머추어한 마이크로 RNA를 머추어한 마이크로 RNA 형태로 바꿔주는 다이서라고 하는 그 효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줄여서 아고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RNA를 데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아고나이처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 덧붙여서 뭐 이 아고나 다이어스에 붙는 RNA 바인딩 프로테인 같은 것들이 컴플렉스 형태를 이루어서 그 스몰 RNA가 안정적으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깨지지 않고 하는데 중요한 그 단백질들은 아고나이처 프로테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룬 RNA는 타겟한 메신저 RNA하고 상부적으로 그 결합을 해서 진의 익스프레이션을 레귤레이션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러한 진 레귤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 RNA가 하는 그 큰 역할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RISC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을 하겠죠. 머추어된 마이크로 RNA가. 그래서 하나는 퍼펙트로 바인딩하는, 그래서 클리비지가 일어나는 식으로 메신저 RNA 양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퍼펙트 컴플리먼트로 일어나서 그 얘네들이 트랜스레이션이 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들을 방해해가지고 결국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도록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워킹 방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RNA가 그 진을 레귤레이션하는 두 가지 방법들은 퍼펙트 컴플리먼터리티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타겟한 메신저 RNA를 클리브드 시켜가지고 단백질들을 결론적으로 못 만들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주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곳은 식물들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동물에서는 주로 이제 임퍼펙트 컴플리멘터리 방법들이 그 많이 이제 워킹한다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 중요하게 3프라임 UTR에 있는 메신저 RNA의 인컴플리먼트로 바인딩이 일어나서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그 억제하는 방법으로 그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지게 워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이제 알고 나서 예전에 이제 박시 엘레강스에서 벌어졌던 린4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레귤레이션을 하길래 타겟하는 그 린14라고 하는 단백질들을 줄였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니까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우선은 그 프리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고 다이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림포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약간 인컴플리먼트 상부적으로 그 3프라임 UTR 리전에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여러 개가 반응을 한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니까 얘를 템플레이트로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들이 가는 것들을 그 억제하는 작용들로서 단백질을 적게 만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마이크로 RNA가 그 중요하게 어떤 유전자의 발현 양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200여 종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 세포의 특성들을 조금 차이들을 그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RNA가 그 발현되는 양들이 달라서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이런 컨셉들은 그 우리 세포들은 템플레이트에 해당하는 DNA를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DNA들의 유전자들이 뇌세포에서는 뇌세포에 맞는 유전자들만 또는 간세포에서는 간세포에 맞는 유전자들만 발현을 하고 그 외 유전자들은 발현을 안 하는 형태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절하는 메커니즘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RNA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들에 작용을 한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마다 찾아서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발현 양들을 살펴보는 실험들을 해보게 됐죠.
여기서 나타내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은 그 마이코알레니가 굉장히 발현량이 많은 녀석이고요.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발현량이 적은 녀석이라고 이제 그 우선은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펴보니 어떤 마이크로RNA는 유독 리버에서만 또는 어떤 마이크로RNA들은 브레인하고 리버에서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RNA마다 그 셀 타입 스페스픽 또는 티슈 스페스픽 하는 발현 양태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 그 세포 또는 조직 스페시픽한 유전자의 발현들은 이런 마이크로RNA의 발현 때문에 조절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르122A라고 하는 이 녀석은 유독 리버에서만 발현이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서 이 녀석은 리버 스페시픽 익스프레이션 하는 마이크로RNA다 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들을 보게 되면 미르153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에서보다 브레인에서만 발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 녀석은 브레인 스페시픽 익스프레션 한 녀석이다 라는 추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조직 스페시픽 마이크로 RNA가 발현이 돼서 그 조직 스페시픽한 특성들의 유전자들을 조절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러한 마이크로RNA의 발현이 고장이 난다면 마찬가지로 질병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조직과 그리고 그 튜머가 나타나는 조직들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인 조직에서 나타나는 마이크로RNA 패턴하고는 좀 다른 패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상적인 곳에서 마이크로RNA가 이렇게 발현이 높아야 되는데 암 조직에서는 발현이 낮아지는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RNA 익스프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됨으로 해서 캔서라고 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 또는 디지즈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암들에서 레귤레이션하는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 속속들이 그 마이크로 RNA하고 암과 연관성들이 이제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 RNA 16 같은 경우가 B세 그 림프사이트 류케미아에서 정상하고는 다르게 줄어들어 있더라. 또는 레세븐 같은 경우가 렁 튜머에서 줄어들어 있더라. 뭐 또는 미르 17 같은 경우가 B세 림포마 또는 그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는 상황이 됐죠. 따라서 그 유전자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그 발현이 조절되는가에 따라서 셀 스페시픽, 티슈 스페시픽 또는 디지즈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초창기에 이제 많이 되고 왔었는데 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그 유전자의 발현들을 얻은 것들은 높이고 어떤 경우에 낮추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됐다면 마이크로 RNA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트랜스크립 팩터가 DNA에 작용을 해서 RNA가 나오는 즉 트랜스크립셔널 컨트롤 즉 RNA가 나오고 나서 그 일어나는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컨트롤 단계에서 마이크로 RNA가 매치 퍼펙트 매치 또는 그 인컴플리먼트 그 매치들이 일어나서 클리비지 또는 그 트랜스레이셔널 그 프로세스를 리프레스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 레귤레이션에 그 작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립이 되어 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쌓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되는 도전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는 마이크로 RNA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것들이 과연 마이크로 RNA일까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측면들이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 RNA가 그 어떤 타겟들을 상대로 워킹이 가능한가 그 예측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지는 상태들이 요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이크로 RNA 이 녀석도 마이크로 RNA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이제 그 계속 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지금은 거의 4만 개 정도의 마이크로 RNA들이 보고된 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 RNA가 새로 이제 그 발굴이 되면 일정한 기준들을 합당을 한지 안 한지 적용을 해서 그 DB에 이제 가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를 정의하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22개의 유클레오타이드 정도로 익스프레션 되는 녀석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사이즈가 무척 작은 녀석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RNA이기 때문에 싱글 스트랜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은 헤어핀 구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어서 특징적으로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이서라고 하는 것들이 인지하는 녀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게 되죠. 이 다이서가 있고 이런 역할들이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발표를 하신 분이 김빈내리 교수님이신데요. 굉장히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연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 머추어한 이 마이크로 RNA가 그 하나의 그 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종에서도 같은 시퀀스를 갖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지 이 녀석들을 마이크로 RNA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란 그어 이러한 그 크라테리아 기준들을 합당을 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 조사된 마이크로 RNA가 그 연구 당시에 관계되어 있는 메신저 RNA 타겟 이외에 다른 그 유전자들을 타겟하는지 또는 조사는 됐지만 어떤 타겟 유전자들에 대한 검토가 안 됐을 때 어떤 타겟 유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지를 하려면 예측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22개 정도의 유클레오타이드 시퀀스하고 그 퍼펙트 매치만 그 워킹한다라고 보면 찾기 쉬울 텐데 퍼펙트하지 않고 임퍼펙트 인컴플리먼트리 하는 매치 상황에서도 그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그 타겟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거의 수백 종에 해당을 하겠죠. 따라서 그 시퀀스를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한 스크리닝 작업들을 여러 그 전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소프트웨어는 5 프라임 쪽은 퍼펙트고 3 프라임 쪽은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어도 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3 프라임 쪽은 퍼펙트로 이제 맞춰주고 5 프라임 쪽은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도 되는 그두 가지 형태를 다 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예측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메서드를 적용하는 여러 이제 웹사이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미란다라고 하는 부분 또는 미르베이스 또는 타겟 스캔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들이고요. 그 툴들마다 여러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툴 안에 들어가서 예측하는 유전자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세 개가 겹치는 곳들을 먼저 실험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싱글 그 마이크로 RNA가 뭐 보통은 200여 개의 유전자들을 타겟한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코미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RNA들 중에서 유독 그 캔서에 관계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 RNA들의 통칭을 그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코진 그리고 마이크로 RNA를 합쳐서 온코미르라고 하는 용어들로 불리고요. 그 지금까지 휴먼 캔서하고 관계되어 있는 마이크로 RNA들이 그 정리되고 보고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캔서들이 발견이 되면 저러한 마이크로 RNA에 이제 레귤레이션이 문제가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그 캔서 측면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온코미르라고 하는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마이크로 RNA가 어떤 방식으로 캔서하고 관계되는가라는 것들은 뭐 마이크로 RNA가 유전자 조절하는 그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그 티슈에서는 그 정상적인 작용들을 하죠. 어떤 유전자들을 뭐 적절하게 블록을 시켜서 그 유전자가 발현하지 못하도록 뭐 대표적으로 그 여기에 해당한 유전자가 그 온코진이다. 그럼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그 이러한 마이크로 RNA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온코진이 발현하는 걸 억제하지 못하고 발현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온코 프로테인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결과로는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 RNA가 정상적으로 온코진을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마이크로 RNA가 유독 발현량이 증가를 해서 그 막지 말아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타겟하는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줄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튜머 서프레스 진인 경우에 이 튜머 서프레스 진이 많이 발현된 마이크로 RNA에서 발현이 억제가 됨으로 해서 그 튜머를 서프레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또 이제 암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 RNA가 온코진 발현을 억제하지 못할 때 또는 마이크로 RNA가 튜머 서프레스진의 발현을 억제할 때이 경우 다그 마이크로 RNA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캔서가 일어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런 기전이 이제 발견이 되고 나서는 그 캔서 치료제 형태로도 되고 있고 또는 어떤 그 유전자들이 발현량이 줄거나 늘어서 생기는 질환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마이크로 RNA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2018년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 RNA 제재가 KFD가 아니라 FDA에서 승인을 받은 녀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녀석이 누군지 이름만이라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녀석은 2018년도 10월에 그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약이고요. 이름이 그 파티시란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파티시란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발 신경 병증에서 나타나는 HATTR이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이 녀석들이 너무 많이 이제 간에서 생산이 돼서
문제가 되는 녀석인데요. 얘의 발현량을 줄여가지고 그 치료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GPP를 하면서 그 최적의 약을 선택할 때 코스트에 대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뭐 아마 10원 단위로 그 토론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 파티시란이 나왔을 때 이 녀석의 약가가 그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슈가 됐었습니다. 약값이 얼마로 책정됐냐면 대충 4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약값이 책정되어 있는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유전자 치료제 또는 그 마이크로 RNA 치료제 같은 경우가 그 정상적으로 그 드라마틱하게 돌릴 수 있는 완치 그 근원을 완전히 그 치료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연구들을 저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에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손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을 도전했고요. 대표적인 형태를 본다면 마이크로 RNA 녀석하고 이것들 나중에 이제 뒷부분의 설명들을 할 텐데요. 그 시너지하게 이제 폐암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들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까지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접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숏 인터피어런스 또는 스몰 인터피어런스 RNA 치료제 갖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들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부작용에 대한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숏 또는 싱글 스트랜드 RNA이기 때문에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처 우리가 타겟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기 전에 그 분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숏 인터피어런스 RNA 같은 경우는 음전환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질로 전달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파트 1, 파트 2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달체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간 숏 인터피어런스 RNA가 그 우리가 타겟하는 유전자들만 발현을 줄이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 외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프 타겟 효과, 오프 타겟 이펙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적 유전자 이외에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비특이적으로 감소시키는 현상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게 돼서 원하지 않는 유전자의 발현 감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숏 인터피어런스 RNA가 그 외부 물질로 인지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에 의해서 거부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까지 고려를 해서 그 마이크로 RNA 치료제에 대한 검토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 RNA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 RNA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싱글 스트랜드고 22개의 유클레오 타이드로 형성되어 있고 다이서에 의해서 프로세싱이 되며 그리고 헤어핀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구성할 수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한 가지 들은 여러 종에서도 이제 같은 시퀀스들이 나타나는 마이크로 RNA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RNA 유전자를 발현한 조절 기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퍼펙트 매치에서 메신저 RNA 클리비지
이라는 기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incompairment 그 매치를 통해서 translational process를 suppress 해서 단백질을 적게 만들게 하는 기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microRNA가 임상 적용할 때는 뭐 안과 질환이라든가 뭐 신경 질환이라든가 또는 뭐 캔서 이런 곳에 이제 다양하게 그 사용이 된다. 왜냐하면 microRNA가 유전자 조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디지들이 보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치료제의 약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짧은 반감기의 약점이 있고 두 번째는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부작용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오프 타겟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면역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첫 번째 마이크로 RNA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뭐또좀 쉬었다가 그 유전자 치료제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 영상들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